오늘 우리 가족 점심 식사예요. 귀리밥에다가 또 부추, 왕새우, 계란전에다가 양념전어에다가 돼지고기하고 밥새우 넣고 두부 넣은 김치찌개. 우리 딸이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그래서 지금 김치찌개에다 돼지고기 넣고 끓였어요. 돼지고기도 큼직하게 썰어놓고 묵은지로 했더니 정말 꿀맛이네요. 밥새우를 좀 넣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부추전에다가는 이번에는 밀가루 넣지 않고 계란에다가 푸닥푸닥해서 따온 부추 넣고 왕새우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쳤어요. 그리고 전어는 이번 5일장에서 한 8, 90마리 정도 된 걸 절반은 냉동시켜놓고 나머지는 이제 부드러운 것은 회를 미나리 넣고 회 해먹고 지금 이제 칼로 어슷어슷 해서 구운 다음에 이때 양념장 말려서 구운 거예요. 아주 맛깔스럽네요.